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일진전기, 벤티움, 위즈윅 스튜디오, 한동화성, 데브시스터즈, 현대차, SK바이오팜 올라왔네요. 한국경제TV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들어와 있고요. SK바이오팜, 위즈윅 스튜디오, 현대차, 시그네틱스, 케이사인, 로지시스, 덴티움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현대차, 한농화성, 그리고 현대바이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일진전기, 빅히트, 로지시스, 대한항공 선정했고요. MTN입니다. 역시 뭐 현대차, 덴티움, 일진전기, 오로스 테크놀로지, 로지시스, 피플바이오, 빅히트, SK바이오팜을 담아봤네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특징주들은 많이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석을 좀 해본다면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빠지지 않고 언급이 그러니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좀 고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를 따라잡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덴티움이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에서 조금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다음에 한농화성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드라마 제작사 레몬레인이 코스닥 이전 상장 심사를 처리한 가운데 모회사 위즈윅 스튜디오가 상장 재청구를 추진하면서 다시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시세는 조금 부진한 점.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는 이 쿠킹런 킹덤의 흥행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잡으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예. 이 제닌 옐런 지금 보시면은 디지털 화폐 기대감을 점차적으로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사인, 로지시스 정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뭐 이거 말고 이제 백신 접종 기대감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개인 개별적인 이슈로 현대바이오, 피플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아까도 이제 언급되었다시피 현대차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라온 특징주들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굵직한 종목은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 뭐 현대차를 봐야 할까요? 시장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예. 종목을 선정하는 조금 이제 애를 쉽지 않으셨죠. 예. 아, 이거를 꼭 언급을 해야 되나? 이제 그나마 지금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어떤 의미에서 그러시죠? 현금을 좀 최대한 회수하고 잠시 좀 시장이 좀 돌아설 때까지 조금 이제 기다리는 전략을 구축하고 싶은데. 이 방송이다 보니까 또 종목을 또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제가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 투자 주체별 수급적 측면을 보면은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그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량이 3일 연속 들어왔어요. 물론 오늘은 조금 뭐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외인 수급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가더라도 현재 요 수급적 포지션이 그나마 계속적으로 좀 유입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큰 조정 없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현재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잡을 구간은 대략 한 22만 원에서 20만 7천 원 정도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현 구간에서도 23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3만 8천 원이 이탈된다면 22만 2천 원 내지는 20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을 갔다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그 점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평단을 웬만하면 20만 원 초반대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조금씩 잡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장기적 측면으로서는 목표가 30만 원을 넘겨야 된다라는 관점은 한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자본총계가 현재 69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51조로 아직도 본연의 자산가치만큼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 본연의 자산가치만큼 올라가려면 현재 주가 대비 적어도 30% 정도는 더 상승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최소한 31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가야 적정 주가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앞세워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이미 자산가치 대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산가치 대비 부각도 못 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그런 비교 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현대차도 솔직히 지금 주가 대비 두 배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상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언급드린 대로 시장 수급에 맞춰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1%대 약세 흐름인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란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오닉5가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현대차 만의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또 시각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테슬라랑 비슷한 수준의 아이오닉5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깜빡이만 켜도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주는 기능,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18분 만에 80% 이상 고속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오닉5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또 서울시 보조금 1200만 원을 지원받으면 3000만 원대 후반에 또 매입을 또 할 수, 매수를, 죄송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까 예. 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오닉5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들기 때문에 예. 이것을 기반으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플랫폼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 측면으로 보면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이러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중국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을 다시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 시장에서만 유일하게 후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잠식을 하면 그 현대차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현대차라고 보시나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이제 자산 가치 이상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부각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자본 총계를 살짝 보니까 시가총액이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31조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총계는 지금 29조이기 때문에 이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기아차는 높아요. 근데 예. 현대차는 아직까지 자본 총계 아래에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현대차랑 기아차를 현 시점에서 노리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입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종목을 고르려고 예. 노력을 해본 결과 K사인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순자산 가치가 570억짜리 지금 보안 회사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318억을 형성하고 있는데 물론 자기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급등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 이제 미국 중앙은행까지도 디지털 화폐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K사인이 앞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SC테크1과 지문인증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이 터치 X월렛을 현재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주로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기관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보면은 투신권에서 좀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준 결과 다시금 이 물량이 단기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보더라도 K사인이 그렇게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월봉상 흐름상 보면. 그리고 최근에 단기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오늘
윗꼬리를 말면서 강력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184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 또 기술적인 반등력이 2000원 이상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1840원부터 1740원 정도 라인까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 다음에 2000원 이상 시세 흐름을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는데 만약에 급등력이 나오면서 2000원을 훅 넘어가 버리면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옐런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좀 경고를 했고 대안으로 지금 디지털 달러를 개발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보안주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암호화폐가 한동안 엄청 많이 각광을 또 받았었잖아요. 물론 잠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가 올랐다면 그 다음은 보안주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뭐 물론 보안주 관련해서 오름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볼만하다고 보시나요? 이미 이제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이상 부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하게 이슈화가 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 디지털 화폐 또는 가상화폐 관련한 섹터들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추세 상승력이 나타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일단은 이 가상화폐랑 디지털 화폐가 점차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된다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암호 쪽이 좀 부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자 암호 내지는 요 보안 관련 장비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만은 하다라는 관점이시긴 하네요. 물론 그쵸.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양자 보안, 양자 암호 이런 예. 쪽 섹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저 굉장히 또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예. 보는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일진전기가 오늘 좀 급등력이 예. 나왔다가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전에 600억 원 규모의 이 송전선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공시를 띄우면서 지금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다가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이에요. 지금 현재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1,100원대 찍고 나서 지금 뭐 3,900원대까지 상승력은 나타났지만 월봉상 흐름은 과거에 2010년에는 13,000원짜리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1,450억인데 지배자본총계는 3,077억으로 아직도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5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2019년에 영업이익이 114억. 근데 현재 2020년에 이 114억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2021년에도 2020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 500kV급 초고압 변압기를 처음으로 수출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해외시장 공략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자산가치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조정력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데 조금 제가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덥석 무시지 마시고 일정 부분 내려오면은 3,56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대략 한 50원 정도부터 조금 폭넓게 2,800원 정도 라인까지 평단을 대략 3,200원 이하로 끌어내리는 포지션을 장기적 관점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최소한의 단가는 한 6,5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장기적 관점으로 3,250원에서
2,800원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3,550원에서 2,800원 정도 라인까지 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시고 평단은 3,200원 이하가 좋고 장기적 관점으로는 6,5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는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 장 초반에 급등 흐름 나타냈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의견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진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